네, 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주식 닥터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주식 닥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 함께 생방송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TV와 이데일리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댓글창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서 소통하며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닥터, 닥터 스탁 시즌3에서는 우리 1시간 동안 장 이슈 정리부터 해서요. 종목 상담 그리고 전문가의 시황 정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또는 화면에 보이는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과 궁금한 점 자세히 적어서 저희 생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식 닥터 이태건 전문가의 주식 정보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하면 됩니다. QR코드 이용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로도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건강한 계좌를 위해서 닥터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종목 순간 포착 검색식인데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태건 이렇게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 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12월 8일 금요일 함께할 주식 닥터 이태건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종목 상담까지 함께해 주실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8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일단 오늘 증시 상승 중입니다. 이번 주 내내 보합권에서 개걸음 장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테마 형성은 지속적으로 있었기에 생각보다 지루하지만은 않은 장세였다라고 이번 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날 미국 증시 훈풍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부터 계속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0.8%대 20포인트 전날 대비 상승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 넘게 상승폭 키웠다가 현재 820선에서 빨간불 계속해서 좀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움직이면서 좀 지수도 같이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글이 AI 언어 모델 발표를 했고 그리고 ADM 같은 경우에도 신규 AI 칩 발표하면서 그 영향권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 역시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전부터 계속 좀 견조한 탄력 보이고 있죠. AMD에서 발표한 이 최신 AI 칩, 이름이 MI300X인데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던 이 AI 칩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한 것이 HBM보다 성능은 더 우월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라고 이 CEO가 아주 자신만만한 상태거든요. AI 칩이다 보니까 HBM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종목들 전부 상승 나옵니다. 제우스 10%대 급등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DIT 뭐 전부 좋은 움직임, 견조한 상승세 오전장부터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 주식 닥터와 함께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금요일 시장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 좀 반도체가 움직여야 네. 지수가 살아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이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함으로써 국내 증시에도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동안 이제 12월 첫 거래일부터 음봉권으로 계속 조금 떨어졌었고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졌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을 순매수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이제 어제 밤에 미국에서 이 AMD의 인공지능 신제품 출시를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 흐름과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들 상승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는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로봇주들 시총의 이제 대형에 해당하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함으로써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따라 올라와 주면서 이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수당 1,000국 건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이 좀 감소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도 이 떨어뜨리는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면서 그리고 환율 하락 역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구글 관련주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수급이 폭풍적으로 또 매수가 됐다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런 AI 산업의 성장이 국내 반도체 시장의 성장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내년 역시 올해보다 바닥을 다진 이후에 내년은 더 큰 상승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12월인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미국의 다음 주 14일에 이 FOMC 회의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동결을 한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도 인하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좀 점치고 있고 그리고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수급 긍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대돼 있거나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제 전략을 짜신다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계속 횡보하면서 개걸음 장세를 보일 때도 그 안에서는 바닥권을 좀 확인하고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오려는 종목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군 선정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말씀하신 대로 쌍끌이 매수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고요. 5일 만에 양 매수 잡히면서 지수 양장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섹터들 그리고 종목도 한번 공략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주 하나는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MD 역할로 인해서 이제 옴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폭풍하는 이런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건 제주 반도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온 디바이스 시장, 이 AI의 성장 예상으로 인해서 제주 반도체가 저점 부근인 이 3,000원대부터 지금 11,000원대까지 이제 폭풍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꾸준히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메모리 팹리스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군은 DM 그리고 셀룰러 램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퀄컴이나 이 미디어텍이 이제 온 디바이스 시장, 이 AI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AI 산업에 대한 이런 확장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퀄컴의 이제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인증된 업체 중에서 이 제주 반도체가 굉장스럽게 폭풍 매수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꾸준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너무 단기간에 이제 높아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신규로 좀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온 이후에 재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연일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3,000원대에서 지금 오늘 10,000원 돌파하고 장중에 11,000원 돌파했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이, 3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장중에 또 상한가를 잠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신규 매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에서 떨어질 때 공략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한번 볼게요. 앞서서 제주 반도체처럼 또 다른 신고가 종목입니다. 부국철강인데 지금 20% 넘게 오르면서 4,700원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제 발언들을 시사를 함으로써 이 부국철강이 이낙연 관련 주 중에서 먼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꼭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런 신장에 대한 이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건설주들이 굉장히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차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PF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건설 경기가 좀 약화된다. 악재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왔지만 이제 하반기 되면서부터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좀 내려앉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중금리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경기 회복할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건설 경기 회복이 또 이제 눈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철강주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점 부근에서 부국철강도 조금 조금씩 매수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 오늘의 이 상승, 이 급등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국철강의 이제 대표가 이제 광주 제1고 이낙연 전 대표와 동문이라는 이런 이제 관련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고 사실 좀 전에 이 제주 반도체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제주 반도체도 역시 이낙연 대표하고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대표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신당 창당하면서 과연 과거처럼 이슈가 될 수 있는지 이 여부 그리고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오는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조국 관련주라든지 많은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많이 관련주 정치 테마주들이 있지만 이제부터 오늘 첫 스타트를 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정도는 한 5,500원 이상에서는 현금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윗골을 달면 또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4,500원 밑에서는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손절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성 이슈 아니어도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건설주 전반의 상승 움직임 나왔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슈팅이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도 단기적 접근이 안전하겠다라는 진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가격은 4,860원대인데요. 손절가 4,500원, 목표가는 5,500원 정도로 어림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도 특징주 짚어볼게요.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6% 역시나 오늘 장에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들 뭐 각광받고 있죠. 신규 상장주는 보통은 섣불리 접근하지 마라라는 판단 많이 하시는데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작년이나 상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공모가의 첫날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죠.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시장에서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했고 10만 원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협동 로봇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4위를 랭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말하길 1위를 목표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매년 이제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15% 넘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흑자를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도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한 5조 정도 넘어가는데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 규모가 지금 이제 2,2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이제 목표 아래 그럼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실적 부분들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도 점치고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측에서도 이런 이제 언론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9만 7천 원 선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위해서 이민청도 설립을 하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런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로봇주들의 쓰임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10만 원 넘는 자리에서 팔아도 충분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양대장이 될 수 있는 로봇 섹터의 대장주다. 10만 원 이상까지도 목표가 볼 수 있다라는 닥터의 진단이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오전장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ONB.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또 반도체나 AI를 빼놓고 그 다음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비료 쪽인데 중국에서 수출을 또 금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소에 이어서 인산 암모늄도 수출 금지를 했는데 인산 암모늄이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료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죠. 근데 오전장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봉인데 네.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물려 있었던 이런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고 출회를 하면서 윗골에 달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이 인산 암모늄이 이제 당장 하루아침에 끝날 거냐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당연히 기존에서도 이제 중국에서도 이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이 언급을 했었고 리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중단을 한다든지 수출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다른 원재료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비료 납품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부터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지시를 했고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학 비료를 만들고 있는 이제 이 비료 업체 중에서 효성 OMB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산 암모늄의 생산 최대국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나라가 생산을 중지하고 그리고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성 OMB가 하고 있는 이제 혼합 유기질 그리고 뭐 부속 유기질 이런 바이오 제품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수요가 일로 몰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혜 기대감을 우리가 점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과거에 이 효성 OMB의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슈팅이 나왔었을 때 항상 윗꼬리가 좀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물을 먹어가서 슈팅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인산 암모늄이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하면 한두 번 정도 저도 갈 수 있지만 다시 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접근보다는 충분히 이제 빠진 자리에서 대기를 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때 발빠르게 매수를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추후에 다시 좀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효성 OMB도 오늘 아침에는 급등을 했지만 다 이제 매물 출회가 된 관계로 다른 업종 쪽으로 수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로 좀 인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서 이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좀 당분간 자제하자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달았고 다만 비료 원료 수출을 중국에서 통제했다는 이슈 자체는 그리 단기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잠시 후에 있을 주식 닥터와의 종목 상담,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리고 처방전까지 내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저희 쪽으로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100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이태건 전문가의 오늘 시황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노란톡방으로 함께 오셔서 방송 2회 시간에도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와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참여 코드는 3270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3270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정확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메시지로도 이태권 전문가 함께할 링크 받으실 수 있는데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인 이태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에서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시면 저희 선물 드린다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님의 선물 이름이 종목 순간 포착 검색식인데요. 왠지 단기적 종목을 발굴해내는 그런 검색식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선물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을 순간적으로 좀 포착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끌어올려보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혹은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 외에 단기적으로 그날그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나타나는 것을 포착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끌어올려보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받아가시면서 이런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HTS 상에서 적용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제 장 중에 항상 이 종목들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많은 2,500종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혹은 업종들을 이제 선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리고 뭐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3270 참여 코드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가 써드리는 처방전, 저희 닥터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과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뒷자리 4637 쓰시는 분이고요. FSN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FSN 매수가 9,320원, 비중 15% 적으셨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 코스닥 종목인데 지금 손실률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2,710원대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바닥권에서 슈팅 한번 나온 다음에 눌림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손실률이 지금 너무 크네요, 전문가님. 어떡하죠? 아무래도 이제 FSN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FSN이 과거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STO 시장 개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좀 내포되어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본다고 보면 이제 점차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F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플랫폼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 STO에 대한 발행 유통 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래소도 또 만들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개정안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STO에 대한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대장주는 아닙니다. 뭐 갤럭시아 머니티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꾸준히 좀 잘 상승을 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FSN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자회사들도 이 NFT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동안은 좀 주춤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다시 한번 이런 STO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은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계단식 상승으로 다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뭐 기술적으로 보셔도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평선들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오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과연 뭐 9,000원 만 원까지 갈 거냐? 그거는 시장이 얼마만큼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고 대장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9,000원까지 가는 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전 고점 부근 4,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4,000원 정도 그래도 지금 2,700원에 비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높은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 고점 넘어가면서 수급도
전망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들까지도 이제 재료들까지도 더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뭐 손절보단 홀딩하시면서 4,000원 넘는 구간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넘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500원 정도 선에서 왜냐면 신규 진입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 주고 이슈는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전고점인 4,000원 선까지는 일단 보시고 이후에 다시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또 수급이나 이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4,000원까지 일단 기다려보시고요. 손절가도 주셨습니다. 2,500원 선 손절라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청자도 만나볼게요. 종목상담, 이번에는 51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적으셨어요. 매수가 6,310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사연도 있어요. 좀 더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말씀 새겨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비트컴퓨터 비대면 진료 관련 주죠. 매수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5,000원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이 비대면 진료 개정안들을 좀 발표를 예정에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정보 사업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인성 정보가 먼저 좀 슈팅을 좀 보여줬어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계속 좀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런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되고 만약에 이 비대면 진료들이 사업이 좀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비트컴퓨터의 성장은 꾸준히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초진 환자는 말고 재진 환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지고 약 처방을 받는 다던가 그리고 기존의 이제 질병에 대한 이제 경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환자 혹은 이 비트컴퓨터 회사 측에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좀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도래한다라고 했었을 시에 어느 정도 이런 비대면 진료가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6,310원에 또 이제 매수가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500원이 넘는 자리까지는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 부근이죠. 어제 이제 매물을 조금 돌파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600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재차 매수가 좀 진행이 되는지 여부 판단하시면 좀 될 것 같아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6,600원 라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진행을 하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래도 좀 짧게 잡아주신 편이네요. 6,6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00원 손절가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닥터스탁 주식 닥터가 여러분만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처방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아픈 종목이 있다면 저희에게 가지고 오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이 종목에 담긴 사연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한 통당 100원의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자, 주식 닥터 오늘 이태권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태권 전문가 방송 외 시간에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 상담 번호 샵 3772번으로 이태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QR코드 잘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죠. 참여 코드는 3270으로 설정해뒀으니까요. 3270 잘 확인하고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세 번째 사연자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뒷번호 4829님입니다. SFA 종목 주셨어요. 자, 매수가 37,000원, 비중은 25%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어요. 아, 그쵸. SFA.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오긴 하는데요. 가격은 28,000원대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주들 상승할 때도 이 종목 그러네요. 계속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왔고, 뭐 그렇지만 이제 바닥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도 뭐 4만 원대에서 계속 움직였었던 이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흐름들 안 좋아지면서 더군다나 이 SFA가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런 아쉬움. 왜냐하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회복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HBM이라든지 그리고 뭐 온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먼저 슈팅이 좀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실종이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좀 이제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권에 좀 근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4분기 내년에는 조금씩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37,000원이 매수가다 보니 손실폭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에서는 손절은 보다는 그냥 좀 홀딩을 하시면서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FA 회사 측에서도 자사주 검토도 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요 매물만 3만 원 라인들만 좀 넘어가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만 좀 나온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들 좀 볼게요. 37,000원이 좀 매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올라가기 위한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벌써 3년 전 자리죠. 거의 3년 전에 이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에는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지 손절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시면서 좀 대기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3만 원이 좀 돌파하는지 여부만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좀 꾸준히 올라가. 다만 이제 시간이 빨리 도래가 되느냐 아니면 남들 올라갈 때 따라서 같이 올라가느냐 이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그냥 이제 제시하지 않고 홀딩하시면서 대기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만 지금 전 저점이죠. 27,000원 라인이 좀 돌파되면 한 번 더 추락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만 좀 지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FA, 그래도 다행인 점은 주가가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네요. 오히려 좀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유자이신 4829님께서는 3만 원 선 돌파하는지 여부 일단은 관망 보유하시면서 대기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27,000원 선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닥터 스탁 시즌 3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상담 주신 7578님이고요. NC소프트, 네, 게임주 담으셨네요. 33만 1000원, 비중은 5%. 지금 추매 가능할까요? 추매 여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손실 크네요. 24만 500원이 오늘 가격이고요. 오늘도 8%나 떨어지면서 지금 개파락 나왔거든요.
일단은 황제주 위치에 있었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담으셨을 때 기준으로는 그때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요즘은 사실, 좀 어떨까요? 아, 네. 사실 이제 NC소프트는 시장에서 예전과는 좀 다른 기대감이 많이 소멸된 종목이긴 합니다. 게임주에서도 지금 보시면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 뭐 이제 데브시스터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홀딩스,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죠. 사실 게임에 대한 이런 흥행보단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이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먼저 게임주들, 다른 게임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NC소프트는 이제 그런 이제 결은 좀 아닌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신작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한동안 구설에도 좀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좀 급감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TL이라든지 신제 이제 신규 게임들을 좀 출시를 했지만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좀 썰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도 개파락을 하면서 반등이 소폭 나오곤 있지만 지금 전 저점까지도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지 오늘 좀 개파락 나왔고 빨간불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밖에 되지 않고 지금 뭐 33만 원이 매수가여서 이제 비중을 좀 늘릴까라고 생각은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저점이죠. 21만 원까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게임주들의 피크 시즌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좀 도대를 했죠. 아무래도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용자들이 방학에 좀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겨울이 좀 지나가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혹은 기대감이 들어가는 이 여부를 좀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섣불리 이제 매수 동참을 한다기보다 한 번 더 다음 주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홀딩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홀딩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뭐 21만 원선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 고점 자리에서 슈팅이 세게 나와서 이런 매물들을 먹어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다시 윗꼬리가 나온다고 하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수급과 그리고 게임업황의 상승 그리고 이 NC소프트만의 신제품에 대한 뭐 긍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매출 성장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과 위로는 좀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손절 라인만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7578님, 손절가 잘 잡고 대응하시고요.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최근에 신작보다는 가상화폐 쪽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 테마에 포함이 되지 못한 점, 그리고 기존작이나 신작이 모두 좀 애매한,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 잘 체크하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좀 적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닥터스탁 시즌3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법, 저희가 계속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문자 메시지와 QR코드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은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나타나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번호인 샵 3772번으로 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델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다크호스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가 소개해드리는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 아픈 종목들 이제는 좀 매매를 통해서 우리 이태건 전문가의 공략주 통해서 좀 호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한 특징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이제 추천주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위메이드 플레이가 오늘 같은 경우 슈팅이 좀 나왔다가 조금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긴 했거든요. 사실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 속에서 자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니팡 관련주, 기존에 이제 선데이토즈라는 종목을 이제 위메이드가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좀 변경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애니팡에 대한 이런 IP를 보유를 하고 있고 아직도 애니팡을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짱구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이 짱구 애니팡으로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좀 유입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업도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또 자회사들이 또 여러 개의 회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 때도 신규 이제 종목들 신규 이제 게임들이 출시를 좀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4분기에 대한 게임주에 이런 기대감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외에도 이제 위믹스에 대한 코인에 대한 재상승 최근에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일주 전보다 지금 벌써 두 배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닥사 이제 이 두나무나 빗썸에서 상장 폐지됐었던 이런 이력이 있었지만 지금 이 닥사에 소속된 이제 거래소에서도 위믹스를 다시 거래 재개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많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요점 돌파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나오면서 하락은 했지만 17,000원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로 한 19,000원 전 고점 부근 근처까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일단 첫 번째 공략주로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또 그 NC 담으시고 좀 많이 물려서 걱정하신 분 계셨는데 게임주 좋아하시면 우리 공략주 위메이드 플레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MBT입니다. 사실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대행이라든지 웹툰하고 네이버 웹툰과 제휴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사실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트위치가 내년 2월까지 서비스를 하고 한국에서 좀 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 망 사용료가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수를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게임이 이 게임 스트리밍인 치지직을 좀 공개를 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MBT도 수혜가 되고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단일가 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 정도 장 끝날 때쯤 단일가 매매이기 때문에 선침의 개념으로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보신다고 하면 이제 매수가는 내일 뭐 시가라든지 종가 편입할 편하신 때에 편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00원 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꼬리가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좀 먹어가는 자리 요거 좀 체크를 하고요. 2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10,100원을 좀 돌파를 하는지 이 여부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이제 매매 이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MBT 웹툰 관련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월요일장 마감할 때쯤 예상 매수 시기로 제안해주셨으니까요. 더 많은 정보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 3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스탁 시즌 3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